그래, 엄마야? 뭐 맞는데? 에이, 다 찾았는데. 너무 많이 갔다. 아이고, 왜 이래, 애매해. 자, 그래서 이 문장부터 할 차례네요. 맞죠? 그 수줍음이 많은 남자아이는 누구니? 라는 표현을 해볼 건데요. 그 수줍음이 많은 남자아이. 아따 길다. 이거 암만 길어봤자 뭐죠? 결국 몇 명인데 남자야, 여자야? 몇 명의 사람이, 그렇죠. 남자 한 명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죠, 이거? 그러니까 이긴 말, 그 수줍음이 많은 남자아이는 암만 길어봤자 뭐다? 암만 길어봤자, 암만 길어봤자 히야, 쉬야, 이시야, 데이야. 뭘까? 당연히 희지. 뭐 이렇게 고민하고 뭐 있습니까? 남자 한 명인데 희지. 그래요, 안 그래요? 그렇죠? 오케이. 그래서 희랑 같이 쓰는 비동사는 am, is, are 중에서 뭐예요? 그렇죠, is. 그럼 이 표현 하는데 희는 없지만 he 대신에 이긴게 he 자리에 차지하고 있겠지만 대신 is는 있어야 되겠죠. 자, 그럼 준비된 것 같아요. 그 수줍음이 많은 남자아이는 누구니? 라는 표현 어떻게 하면 된다? 자, 혜리야, 오늘 준비가 아직 덜된것 같아. 준비 좀더 하고 선생님한테 다시 연락 주세요. 네, 이따 봐요. 오케이.